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클래식 연주자들이 참 많습니다.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방송, SNS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좀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영역이 많아졌습니다. 그 중에서도 글, 방송, 요즘은 유튜브까지 참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 손여름의 에세이를 만나볼 텐데요. 독일의 하노버 유학 시절에 일요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엮어 출판했습니다. 음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에피소드를 차분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풀어내는 것이 클래식을 잘 아는 유명한 언니의 일기 같기도 합니다. 그녀는 리사이틀 프로그램 노트는 직접 쓰는데요.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내용의 구성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청중이 가지는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연주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음악 또는 작곡가, 작품에 대한 배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써내는 능력이 이 책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한오베에서 온 편지는 기본적인 음악 상식들과 연주자의 일상에서 겪는 에피소드들을 찬찬히 소개합니다. 얼마 전 슈만의 음악으로 앨범을 냈는데요. 그 중에서 슈만의 판타지와 크라이슬레리아나는 그녀가 참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. 슈만은 문학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낭만주의 시대 피아노로 노래할 수 있는 정점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자들에게 참 특별한 작곡가입니다. 들려드릴 슈만의 비드문 헌정은 리케르트의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든 가곡집의 첫 번째 곡입니다. 사랑하는 클라라와 결혼하기 하루 전날 그녀에게 바친 곡으로 헌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손여름의 슈만 리사이틀에서 앵콜곡으로 연주되기도 했습니다. 가사와 함께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.